경기를 그냥 좋아해. 그냥 좋아해. 합창. 응? 합창. 사랑이 넘치는 여기는 지구 유치원. 어린 특공대 친구들이 사계절이 뭔지 알까? 여름, 가을, 겨울이요. 계절 중에서 뭔 계열이 좋았죠? 봄 좋아해. 봄 좋아하는지. 따뜻하고 아름다우겠다. 잔뜩 공대는 봄이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좋대. 친구들은 어때? 특공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는데 어떤 계절인지 맞추어 볼까? 여기 푸른 달째 있고 그리고 여기 하늘도 보였다. 꽃이 날아가는 거랑요. 나무랑요. 이거 꽃인데요. 이거 두고 나비예요. 날아가는 거고요. 무슨 계절을 그린 것 같아? 누가 봐도 봄을 그린 것 같지? 예중 특공대도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절을 표현한 것일까? 물고기 바다. 바다? 물고기. 예준이 물고기 좋아해요? 예준 특공대가 그린 여름이야. 아주 예술적이지? 다른 친구들은 또 무슨 계절을 표현할까? 은소 특공대는 여름에 비가 온 뒤 떠오르는 무지개를 좋아한대. 무지개 너무 예쁘다. 계열 중에서 뭔 계열이 좋았죠? 가을. 왜 좋아해? 유아 특공대는 가을이 따뜻해서 좋대. 친구들은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 도토리구나. 하나, 둘, 셋, 넷. 13개다. 진호 특공대는 이번 가을에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13개나 주웠대. 괜찮아. 어떤 개를 가장 좋아해? 합창. 합창. 응? 합창. 응? 겨울 좋아? 괜찮아. 왜 겨울이 좋아? 무난한 거 좋아. 좋은 사람도 만들 수 있지. 사계절 중 특공대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계절은 겨울이었어. 친구들은 눈 좋아해? 근데 그거 알아? 옛날 겨울에는 한강이 얼었대. 은수가 그린 것처럼 한강에 눈이 많은가 봐볼까? 승수생 가운데 한강에서 1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이곳이 한강이라고? 제42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곧 스피드 경기로 들어갔는데 5색의 유니폼으로 날쌘 제비처럼 몸을 단장한 600여 명의 선수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공교롭게도 얼음이 나빠서 선수들의 컨디션 극히 불량한 바 있어 여러 부문에 아무런 신기록도 못 내고 끝났습니다. 꽁꽁 얼어서 한강에서 빙상 경기 대회도 개최되고 한강은 여름철에 수영장 못지않은 대수영황입니다. 한편 스케이트장에서 좀 떨어진 얼음 위에서는 강태공들이 추위도 잊어버린 채 잉어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겨울철의 잉어는 월등 그 맛이 좋다고 합니다. 얼음 낚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얼었대. 그런데 말이지. 겨울 좋아해도 그래도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계절이 다 없어져. 겨울도 없어질도 있어. 그러면 계절이 다 없어지면 안 되겠지. 창특 공대 말대로 계절의 경계가 이상해질지도 몰라. 아름다운 봄에 피던 꽃은 점점 빨리 피고 더운 여름은 더 덥고 길어진대. 도토리가 많이 열리던 가을엔 엄청 강하고 큰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 아까 봤던 것처럼 겨울에 한강이 더 이상 얼지 않을 수도 있대.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담배 핀 것도 버려지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그러니까 지구가 사람들이 지구를 아프게 했구나. 아픈 지구를 구하고 우리의 사계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환경을 지켜야 돼. 그리고 물을 끄고 바로 나가야 해. 분리수거 잘하면 돼. 자동차 줄여야 돼. 대중도 좀 많이 사용해야 돼. 적당히 가까운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사진 사고 말아. 응.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지구 유치원에서 더 알려줄게. 음식을 남기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에너지 절약하기. 물 절약하기. 숲 지키기. 나무 심기. 종이는 양면 모두 사용. 이렇게 하면 환경과 지구를 지킬 수 있어. 우리 함께 실천해서 환경, 사계절, 지구 다 지키자. 약속할 수 있지? 우리 다음에 또 만나. 꼭꼭꼭이야.